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 바벨론에 살았던 한 젊은 선지자의 묵시와 메시지를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98년 다시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고 그때 3023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포로가 된 지 제5년이 되던 그해 4월 5일 에스겔의 나이 30세였고 25살부터 그 운명의 날까지 그는 바벨론 그발강가 운하공사장의 노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꼭 5년 전 기억하기조차 싫었던 그날 밤 그 유배지의 한 귀퉁이에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에스겔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에스겔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목격했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보좌는 공간을 초월해서 운행하면서 그날 특별히 말씀과 함께 그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불전차 보좌를 본 그날 에스겔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제사장 직분을 기억했고 또 선지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에스겔. 그 에스겔은 그날 유배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포로 제5년 4월 5일 기원전 593년 그날부터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포로 제27년 즉 기원전 571년까지 약 22년간 그는 유배지의 제사장이요 말씀과 비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서론과 유배지의 절망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으로 반전되는 본론 그리고 회복을 찬양하는 결론으로 진행되는 에스겔서는 전체 5개의 이야기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이야기 묶음 그것은 소명과 환상이고요. 본론에 가면 죄악과 멸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 묶음 그리고 열방에 대한 묵시를 다루는 세 번째 이야기 묶음 그리고 멸망된 그 땅에 희망을 노래하는 네 번째 이야기 묶음 끝으로 결론 회복의 환상을 보는 다섯 번째 이야기 묶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지를 받던 시점을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는 대체적으로 그 받은 메시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메시지를 받던 다섯째 해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해, 일곱째 해, 아홉째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하다가 세 번째 이야기 묶음, 즉 열방에 대한 묵시 단락에 와서는 갑자기 27째 해에 있었던 묵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따라 열째 해에 받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본인이 사역하던 그 말기 27째 해에 성취되는 것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 29장 이 부분에서만 독특하게 열째 해에 있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과 27째 해에 목격한 바벨론에 의한 애굽 정벌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0장부터는 포로 11째 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12번째 해 그리고 25번째 해 이렇게 마지막 회복 환상까지 시간에 따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야기 흐름은 시간의 순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9장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 부분에서 포로 10년에 보여주신 애굽에 대한 예언과 포로 27년에 있었던 성취를 함께 이야기하고 다시 포로 11년에 있었던 묵시 예언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꼬이는 감마곡선 형태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스겔서의 전체 이야기를 한번 짧게 훑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는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시라는 전달 방식을 통해서 모두 5개의 주제 이야기 묶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묶음은 바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던 환상입니다. 나라는 유린되었고 지도자 그룹은 포로가 되었던 시대, 예루살렘 본토는 작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그때, 이미 포로가 된 지 5년이 흐른 그날 밤 희망이 없던 유배지의 노동자 에스겔에게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처음 보는 그 광경은 놀라웠고 정신을 놓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불은 번쩍거렸고 천사들의 형상이 보였는데 그 형상은 마치 바퀴가 달린 전차가 급히 달려가는 하늘을 동서남북 번개처럼 왕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신을 찾아온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였는데 놀랍게도 성전 안에 모셔놓은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가 아니라 사방으로 광채를 내뿜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였습니다.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날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나무 상자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두루 왕래하고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의 주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에스겔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껏 그를 규정하고 있던 현실은 망국의 포로, 운하 공사장에 잡혀온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자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뜻의 자신의 이름 에스겔을 다시 선포했고 자신은 무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가 있는 부시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날 밤 공사 감독관이나 총독이나 심지어 바벨론의 왕조차도 규정할 수 없는 자신의 이름과 삶의 의미를 회복했습니다. 그날 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먹고 내 말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하는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 같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상징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밧모섬의 요한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외에도 에스겔이 봤던 새 성전, 생수의 강 등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더 구체화되었고 완성되는 것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 환상을 보고 말씀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은 그의 유배지 텔 아빕, 홍수로 폐허가 된 언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다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그날 내용은 이 젊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왓치맨, 즉 파수꾼으로 세워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광야,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의 입,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날부터 에스겔은 본격적인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즉 말씀을 먹은 선지자는 즉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파수꾼이라는 자신의 역할처럼 정말 지체할 수 없는 긴박성까지 느끼게 합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다루는 첫 번째 대단원에 이어서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을 예고하는 두 번째 이야기 묶음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선포할 때 남왕국 유다는 작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포로 제9년 10월 10일 에스겔 24장에는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묵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이야기 묶음은 곧 멸망할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하는 땅, 그리고 멸망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내면과 외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이야기 묶음에는 행동설교 4편과 4가지 환상, 그리고 4가지 설교와 4가지 비유가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에스겔이 진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각각 4가지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유명한 4편의 행동설교와 4가지 환상을 잠깐 훑어볼까요? 4장과 5장에 나오는 4편의 행동설교는 포위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토판에 그린 예루살렘, 그리고 남과 북 왕국의 죄악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로눕는 선지자의 행동, 영적 타락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인분으로 구워서 먹는 빵, 그리고 멸망의 날 백성들이 당하는 재난을 상징하는 수염을 깎아서 공중에서 치는 선지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8장부터 11장까지에는 타락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의 내면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인도한 하나님은 성전 깊은 곳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끝으로 유다의 고관 25명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과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증명되는 그들을 향한 에스겔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주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들을 압박했던 주변 나라들도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합니다. 에스겔은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 서, 이 좌우의 나라들, 그리고 북쪽의 나라들과 남쪽의 나라들 순서대로 선포합니다. 먼저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암몬부터요, 시계방향을 따라 동쪽 사해 건너편 모압, 동남쪽의 에돔,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순으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네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마치고, 이제 오랫동안 북방에 움크리고 있던 두 나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때는 포로가 된 지 제11년 되던 해였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라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문이 파괴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때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이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때 동맹이었던 두로의 이런 무자비한 태도를 질책하십니다. 그들도 곧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요새와 같았던 항구 도시 두로도 13년간의 긴 항전 끝에 결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 이웃한 나라 시돈도 두로와 함께 에스겔의 예언처럼 폐허가 됩니다. 두로를 끝으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세를 몰아 두 번에 걸친 애굽 원정을 단행합니다. 고대사를 보면 그때는 기원전 572년과 569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한 이듬해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을 통해 애굽은 결국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이 애굽을 정벌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 첫 예언이 있은 후 16년이 지난 기원전 571년에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그가 목격한 성취 과정을 예언한 메시지와 함께 29장에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에스겔서의 연대기적 흐름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시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에스겔을 향한 열방 예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북방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방의 애굽에 대한 일곱 개의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끝으로 에스겔서의 세 번째 이야기 묶음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2부에서는 절망의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와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회복의 환상을 다루는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 묶음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